티브하우트 얘기하는 거. 어쩜 저한테는 이상한 거를 방박 같은 거 치즈 이런 식으로 물세라나 써마지 이런 거 받아오신 적 있어요? 예전에 슈링크 받아왔고 그거 말고는 그 스킨 복투스 같은 그 뭐지 리듀란 이모 너무 아팠어요 세 개 다. 어떤 게 제일 관심 있으세요? 숫자들은 너무 폐여가지고 모공 뭐 힙하이 흉터 나이 드니까 약간 아니 나이 들도 아니야 손채리님은 26 같아 아니에요 한 번만 하셔도 괜찮아요 금액 안에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을까요? 네. 저는 잘 받고 올게요 긴장돼 은이 형 이때 고 이마부터 올려드릴게요 그냥 빠졌으면 좋겠다 어지러워 술 취한 것 같아 이렇게 물이랑 죽이랑 지금 몇 시야? 5시 된 것 같은데 물도 안 먹어 안 먹고 어젯밤부터 그래서 목이 너무 마른 상태예요 100만 원 쓸라 했는데 200만 원 썼다고 대리기사님 불러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자국이 생겼네? 주석바늘인가? 알겠어 들고 왔는데 얼굴 무시해 주세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. 제가 단발 할 건데요. 다 단발 자를 거예요? 이건 좀 다른 단발. 기장도 다르고요. 무게감도 다른 것 같아요. 밑에가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요. 버섯보다 약간 이렇게 그 너무 커트 느낌 말고. 근데 지금 한 번이면 한 요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. 근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때문에 저 느낌이 안 나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. 밑에 좀 가볍게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말리듯이 가도 괜찮아요. 네. 나쁘지 않아요. 얼굴형에는 약간 레이어 있는 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처음 잘라요? 혹시 단발? 처음은 아닌데 좀 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자르면서 좀 긴장되네. 진짜? 일단 길게 잘라볼게요. 조금 네. 더 넉넉하게. 네. 그때보다 머리가 더 많이 기르신 거예요. 그렇죠. 뭐 그때도 뭐 기를 생각 아니었는데 유승동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? 그것보다 약간 더 웃긴 걸로 많이 말고 스티브 아오키 얘기하나? 근데 지겨울 때 되긴 한 것 같아. 저도 딱 그 정도 되는데 자를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. 어디까지 기르실 거예요? 아 이제 기르는 목적은 없어요. 엉덩이? 한 번은 이게 너무 자라가지고 이렇게 앉는데 자꾸 뒤에 걸리는 느낌이 나는 거. 그래서 그때 좀 자르고. 대박. 그래서 너무 머리카락 깜짝 놀랐어. 진짜 머리 많다. 너무 많아. 아니 남자친구가 긴 머리를 엄청 좋아하는데. 아 진짜? 사실 단발머리 한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몇 번 물어봤었어요. 진짜요? 이제 자르라는 거예요. 지겨웠나 보다 계속 안 하니까. 체리 머리인데 체리 하고 싶은 대로 잘라야지. 단발때 사진 계속 찾아보고 내가 이때 어울렸나? 근데 또 옛날이랑 느낌이 달라. 어 맞아요. 얼굴 화장법이 다 바뀌었어요. 맞아. 똑같아 잘라볼게요. 네, 적응됐죠? 네. 적응을 딱 시킨 다음에 그럼 나도 이제 불안하니까 저도 저 살겠다고 근데 이미 자르기를 잘한 것 같아. 그 친구가 나는 청담 우선에서 핑크 가는 거 이런 거 그래? 왠지 제가 제니 너무 좋아하는데 여자들도 이러더라고 예쁘잖아요 샐러드일까요? 좋겠다 봐서 보고 싶은 연예인 1위가 아니고 한 명 언니원 진짜? 얼굴 요만하겠죠? 그거보다 더 작았던 것 같은데? 여기요? 이거 어떻게 저 머릿결은 나쁘지 않죠? 왜 너무 좋은데? 곱슬인데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 제이스 트리트먼트 맨날 써서 괜찮아요?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제이스 좋더라고요 잘 만나고 쓰는 게 맞아요 이거 좀 곱슬 때문에 뻗치는 거죠 이렇게? 아 이거 좀 잡아볼게요 신기해. 자르고도 꼬리 펴졌어. 이 라인이 잘 보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여기만 좀 집중해서 펴주세요. 대단히 잘 필요한 건 아닌데 여기 안 피곤한 거랑 하는 거랑 좀. 안에부터 해야죠. 위를 올려서 아, 하고 또 내리고 한 네 단계에 걸쳐서. 열정이 있네요. 그러면 뭐 걱정할 것 같네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 어떡해 나 단발이야. 약간 세련된 도시 여자가 된 느낌이에요. 확실히 긴머리 때보다 뭔가 더 세진 것 같아 이미지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? 어딨지? 캐논 카메라 거기 그 서비스 센터 가야 되거든요 어머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드디어 숙제였어 숙제 머리 자르기 숙제를 해냈지 뭐야 제 머리가 곱슬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분한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그래서 좀 실내로 뭔가 매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집에서 머리 손질이 잘 되는지 경험을 한 다음에
정해야겠어요. 제 카메라가 지금 영상은 찍히는데 셔터만 누르면 에러가 생기고 카메라 화면이 꺼져버려요. 그래가지고 강남에 나온 김에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려고 카메라도 들고 나오고 품질 보증서 뭐 이런 것도 영수증을 같이 챙겨왔어요. 아 적응 안 돼. 빨리 내 얼굴에 적응해야겠다. 대충 저의 모습이에요. 집에 도착했고 제가 그냥 이렇게 가르마를 좀 다르게 타봤어요. 나쁘지 않은데 아직 좀 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남자친구가 나의 베이비는 없어지고 애줌마, 애줌마라고 하는데 애기 플러스 아줌마, 애줌마. 너 왜 산책 갈까? 맞아? 산책 맞아? 응? 간다고? 빨리 준비해야 지금 누워 있으면 어떡해. 어머 이 짧은 머리 어떡할 거야. 뒤가 엉망이죠? 그 옷방을 새로 만들려고 이 방에 있던 거를 여기 일단 다 빼놨어요. 이렇게 친구가 무너졌어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두고 짐을 요거는 하나 살려뒀지만 두 면에다가 설치를 했어요. 시스템 옷장 진짜 튼튼해서 이거는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. 일단 저 옷 정리를 하기 전에 오늘은 두부 병원에 먼저 가야 돼요. 두부가 12월에 미국에 갈 거기 때문에 이제 항체과 검사를 하고 몇 주 기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병원 가서 피 뽑고 이제 할 거예요. 저한테는 이상한 버릇? 그런 게 있어요. 강박 같은 거? 제가 이런 상자랑 쇼핑백을 잘 못 버려요. 어딘가는 쓸 수 있겠지. 특히나 하이브랜드 쇼핑백을 잘 못 버려요.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저 세탁룸에도 엄청 많아요. 쇼핑백이. 그 상자랑 이런 걸 모아둔다고 지금 여기가 엉망이 됐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옷은 지금 일단 이렇게 좀 걸어두긴 했는데 아직 빈 곳이 좀 있어요. 옷걸이가 좀 더우면 저 방에 있는 옷들 여기 좀 더 걸고 지금은 마구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색깔별대로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걸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 거거든요. 그리고 이 가방 선반 지금 이렇게 놔둬서는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뭘 하나 구매를 했어요 지금. 아 일단 이걸 한번 뜯어봅시다. 이거 받고 나서 시스템 옷장 올 때까지 계속 안 뜯고 놔뒀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미 환불, 뭐 교환 환불 기간은 지났을 텐데 만약에 오늘 지금 뜯었는데 불량이 있으면 어떡하지? 어쩔 수 없지. 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는 거. 제가 후딱의 아웃기를 만들어 볼게요. 지금 개 난장판인 우리 집 구석. 두부야 엄마 도와주겠어? 어우 시원해. 어우 시원해. 어우 시원해. 저는 지금 세 개 하고 좀 쉬고 있어요. 아 저희 집 원래 이렇게 절대 더럽지는 않아요. 그쵸 두부씨? 그쵸? 짠! 아홉 개 성공! 이제 여기다 가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정리를 좀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가방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. 이쪽에도 가방이 너무 많아서 여긴 다 넣을 수 없어서 그냥 이 공간을 그대로 놔뒀어요. 여기는 플랜드 가방만 쫙 해놓은 거예요. 틱틱틱틱틱. 위에는 좀 스포티하게 들 수 있는 귀여운 보차카 가방들. 여기는 이런 이쪽에는 이제 긴 옷들을 이렇게 모아서 걸어놨고 지금 색깔이랑 이런 게 되게 들쑥날쑥하게 막 걸어놨거든요. 그래도 아직 이렇게 빈틈들이 많아서 옷을 좀 더 볼 수 있고 행거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또 모자라면 새로운 옷들을 이쪽에 좀 걸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위에 이제 이런 상자들을 다 올려버렸어요. 이 수납함도 팡에서 구매해가지고 이 안에 좀 손이 잘 안 가는 옷들 좀 몇 개 넣어놓고 이렇게 됐네요. 여러분 안녕. 저 지금 용인 에버랜드에 가고 있어요. 드디어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에버랜드로 달려가는 길이에요. 너무 설레. 일찍이 두부 산책을 시키고 푸바오한테 한눈 팔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커. 거대해. 아홉 개 열려. 줄을 기다리는 중. 금방 없어질 것 같아. 어떡해. 엄마, 어떡해. 아, 귀여워. 나도 쉬고 있네. 어, 이거 떨어지겠다. 어,
고정을 풀어주신 뒤 풀어주시고 운동화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푸바오예요. 며칠 전에 푸바오 보러 갔다가 수비니어로 사온 거예요. 너무 귀엽죠? 냉장고에 붙여놨어. 저 요새 살이 좀 올라가지고 포동포동했었어요.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너무 못생겨서 찍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찍어야지. 내일 드디어 두부를 데리고 LA로 떠나거든요. 한 달 동안의 여행이 될 거여서 짐을 좀 많이 싸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수트케이스 그냥 요거 하나랑 저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 요거 두부 캐리어 이렇게 들고 갈 거고 요거는 기내에 들고 가려고 해요.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을 비울 거니까 음식물 쓰레기랑 그리고 그냥 일반 쓰레기랑 그거 다 비우고 또 LA 가면 또 바닷가나 수영장을 쓸 수 있으니까 셀프박싱도 좀 하고 오늘 일찍 잘 거예요. 내일 일찍 일어나서 두부 한 2시간 빡세게 시키고 공항에서 조용히 저 캐리어를 타고 좀 잘 수 있도록 비행기에서까지 쭉 피곤해서 좀 두부가 뻗을 수 있도록 시웃시웃을 좀 시킬 예정이에요. 저는 LA에 가면은 친구네 집에서 당분간 좀 지낼 텐데 친구가 요새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. 제가 가면은 운동을 같이 엄청 시켜줄 거래요. 그래서 그거 믿고 지금 엄청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진짜 살 많이 쪘거든요. 빨리 가가지고 좀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좀 하고 디톡스를 하는 시간을 빨리 가지고 싶네요. 저의 우당탕탕 LA 여행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세요. 일반 쓰레기 냉장고 있던 거 다 털고 이거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어요. 하여튼 버리고 와야겠어. 이 두부는 오늘 비가 와서 시웃시웃을 못 나와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. 화가 많이 났네 두부야. 여기는 게이트예요. 아무도 없고 두부 산책 중. 기적이야. 마킹을 해줘서 미치겠어. 오케이. Okay.